김해에서 마을에 멧돼지가 출몰해 70살 할머니를 물었습니다. 이맘때가 멧돼지의 짝짓기 기간인데 예민하고 난폭해진 상태에서 자주 출몰하는 시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해시 한림면의 한 감나무밭에 멧돼지 발자국이 곳곳에 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멧돼지 3마리가 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 멧돼지는 마을 주민 70살 박모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밭일을 하러 집을 나선 할머니에게 이곳에 있던 멧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었고 할머니는 양쪽 허벅지를 크게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상태를 한번 보니까 이제 허벅지 뒷부분이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고 이제 뭐 피부 안쪽이 다 보이는 정도로 보여가지고 이제 할머니 저희 앉아 계시라 하고 119 바로 불러서 후송 조치했습니다.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충격은 컸습니다. 예, 이런 줄도 몰랐고 오늘 올라간 줄 알았어. 그 숨어 있었던 뭐라 그랬다. 아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못 갔더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획단이 출동 3시간 만에 송아지만한 크기의 수컷 멧돼지 한 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포천에서도 60대 주민이 멧돼지한테 물리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1년 중에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많이 출몰하고 특히 교미 기간인 11월과 12월에는 예민하고 난폭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는 가만히 서 있든지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패야지 몽둥이라 뜬다든지 돌멩이라 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덤비듭니다. 또 등을 보이지 말고 천천히 은폐물로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